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선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드고요. 코드번호는 299660입니다. 현재 시각은 7월 15일 목요일 2시 1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셀리드를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1차적으로 20일선이 깨졌습니다. 약간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약간 이런 패턴으로 좀 떨어졌던 게 진원생명과학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21선 지지를 받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고가를 높이는 흐름에 있다가 다시 빼는 흐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이평 배울도는 좀 다르긴 한데 실제 진원생명과학도 보면은 뭐 5일선을 타고 가다가 한 번, 그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받고 약간 그리고 21선에서 지금 반등해주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셀리드랑 이평배열 얘가 더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평배열도는 좀 달라요. 다른데 근데 이제 패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비슷한 패턴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 21선 이탈이 나왔죠. 그러니까 21선이라는 거는 단기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추세는 21선. 물론 21선 이탈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느냐? 여기서 보면은 다시 한번더 지지받고 올라갔죠. 근데 어쨌든 21선 이탈이 나왔다는 거는 심리적으로는 좀 많이 투심이 깨졌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회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려요. 이런 저항대를 뚫어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며칠에서 한몇 주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21선 관점에서 이제 21선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응 관점으로 이제 그때 6일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슬아슬하더니 네, 결국에는 조금 이탈이 나온 모습입니다. 네, 1차적으로는 좀그 다음 지지 레벨까지는 좀 열어둘 생각이에요. 네, 이런 가격대까지는 좀 열어둘 생각이고 네, 뭐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만 어쨌든 매수세는 셌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이제 또 이제 그 반전 거래를 할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게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틀 전에 셀리드를 쳐보니까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는 이제 7월 13일 날 1년간 4배 오른 셀리드 오너 간의 매도 행렬이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로 이제 주목받는 가운데 회사 연구소장이 잇따라 주식을 매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너 일가도 줄줄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셀리드는 임상 2 비상 진입을 앞두고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선 상태인데 지난 9일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이 282만 5천 주에서 269만 4,870주로 약 13만 주가 감소했다라고 공시했다. 보유 비율은 29.04에서 27.67%로 낮아졌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주식을 매답한 특수관계인은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태권 전무다. 네. 근데 실제, 글쎄요, 이게, 회사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주주가 매도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신뢰도는 어느 정도 부여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신뢰도는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오 소장의 이제 보유 주식은 지난 1분기만 20만 5천 주였나? 현재는 절반 수준인 10만 5천 주로 감소했고, 11월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후 올해 4월부터 장내 매도를 시작했고 4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처분한 주식 처분 금액이 약 100억 원에 달한다. 이야, 돈 많이 벌었네요. 이 소장은 현재 셀리드에 7년째 재직 중인데 어쨌든 지난 4월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올랐고 참돈 많이 벌었네요. 네. 빠르게 상승하면서 오너 일가도 매도 행렬에 나섰고, 보유 주식을 내답한 특수관계인 총 12명으로 광창렬 대표이사의 조카들과 매부 형수 등이다. 앞서 강 대표의 형제 남매들은 지난해 2분기 중 가족들에게 보유 주식을 증여했고, 특수관계인은 기존 7명에서 16명으로 이제 증가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약간,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좀 비중을 좀 축소하고, 전체 다 팔진 않겠죠. 네. 오늘 전체 다 팔면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고 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움직임이다. 네.
그래서 지금 치러준 임상이 예상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2비 3상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9월에는 국내 및 해외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좀 지분을 팔았다는 건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네.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트렌드를 활용한 60일선 전략 정도는 유효해 보이는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 추세는 단기 추세는 꺾였고 중기 추세는 꺾인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단기 추세 이거 종가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종가 상황도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라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트가 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78.6, 여기 가격대가 118,900원? 네, 900원 라인이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지지 라인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 반등을 한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가 또 저항대로 걸리죠, 지금.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뚫어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여기. 이 라인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봤다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구간을 좀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고 지지까지 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단기적인 시세에 있어서는 관여해 볼수 있는 가격대가 또 생기겠죠. 근데 다만, 이런 데는 지금 계속해서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도 저항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차익실현에 나선다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좀 밑에서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같이 뭐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위에서 샀다라고 하면 조금 대응을 비중 조절이나 이런 걸좀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좀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흐름인데, 백신주들은 딱히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기존 코로나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에도 대응이 가능한가를 이제 좀 많이 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슈가 또 생긴다라고 하면은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오늘 좀 패대기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 패대기 물량이 좀 나왔고 조금 더한뭐 며칠 정도 양봉이 나오는 시점, 네, 그런 것까지 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접근해도 늦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를 접속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라이브를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여기 가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7시 32분부터 종목 추천이 리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쭉 네, 해외 시황, 미국 시황이라든지 국내 시황 이런 것에 대해서 리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9시 1분부터는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고요. 바이오 스마트 현재가 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9,270원, 손절가 8,700원으로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종목이 두세 종목씩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쭉 올리다 보면은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네, 테마주 검색기로 들어오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무료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주식 테마를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핫한 테마가 무엇인지, 핫한 섹터가 무엇인지, 핫한 종목이 무엇인지 다볼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